한 경찰에게 오토바이가 달려옵니다. 이들은 경찰에게 보복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었죠. 네 꼰대한테 말했지. 너도 맞으니까 아프지 꼰대. 그때 폭행당한 경찰의 동료들이 출동합니다. 이놈의 자식들은 중딩입니다. 즉 근데 우리 못 잡아갈 텐데. 아, 우리 촉법 소년이거든요. 우리 둘 다 14살도 아니고 13살. 아이고 이거 이거. 그건 니들 친구끼리 단순 폭행했을 때 얘기지 애기들아. 한 명도 아니고 때로 사람을 쳤으니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상해. 게다가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가방으로 위험하게 사람을 쳤으니 특수강도까지. 이 경우 촉법소년이라 해도 8, 9, 10호 처분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제 부모님과 떨어져 소년원을 간다 소리. 그건 몰랐지. 처음에는 특수상해, 특수절도, 특수강도라. 그렇게 참교육을 당한 양아치 쉐키들. 그리고 경찰이란 직업에 가장 적나라한 고찰을 선사한 드라마 라이브 시작합니다. 하루하루 취업난을 겪는 취준생들. 이 여성의 이름은 한정호. 오늘 그녀에게 최악의 사고가 일어납니다. 어떡해요. 난 10분 후 면접이에요. 면접 보고 옷 돌려줄게요. 그리고 이 남자의 이름은 염상수. 중소기업 인턴입니다. 야 아시아 또 뽑히나? 괜찮아?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출근했더니 회사가 사라졌습니다. 상수가 다니던 회사는 불법 타당계로 대표가 도망쳐 부도가 나게 되죠. 너 단톡! 어? 이 새끼들 단톡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그때 상수의 눈에 보이는 경찰 공무원 모집 포스터. 간도라 70대 경쟁률 난 안 할란다. 정호도 경찰 모집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이렇게 몸과 두뇌를 단련하는 공시생들 화이팅! 그렇게 필기시험을 치는 상수와 정호. 그렇게 경찰 시험에 합격한 상수와 정호. 모든 게 순조로워질 줄 알았던 이들에게 그가 나타납니다. 새로이 무도 교육을 맡아줄 우리 경찰의 자랑스러운 강력계의 전설 오양촌 경감님이 오셨다. 네가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냐? 네가 벌써 경찰이라고 생각해?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네가 아무 말도 안 하면 난 물으면 안 되냐? 그러냐? 아닙니다! 내가 보기엔 넌 사명감이 없어 보인다. 아닙니다. 어떤 사명감?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은 경찰 시험 보고 이 학교 들어올 때 맨손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네. 사명감 들고 안 오고. 후에 사수와 부사수로 만날 양촌과 상수의 첫 만남이었죠. 그렇게 범인지 앞 후 수갑 채우기 훈련 중. 아씨 이거 나. 아씨. 먼저 그만. 수갑 채워. 수갑 그따위로밖에 못 채운 너 벌점 3. 범인의 기습 공격을 방조한 너 벌점 3.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총기 간수 미흡. 네 인생이 불쌍해 자비롭게 7점. 도합 벌점 13. 30점이면 퇴교 조치 맞지? 여동기 깔보고 대충 뛰어주고 잡혀주고 수갑 쳐준 너 벌점 5. 그런 양촌의 빡센 훈련에 부조리하다고 느껴 자퇴하는 학생들. 자퇴냐? 이런. 나 오늘 갑자기 전보 발령 받아가지고 현장 돌아가는데. 아니 몰랐구나. 아이 자식들 좀만 더 버티지. 화이팅이다. 버티고 있는 학생들에게 남은 건 최악의 현장 실습. 시위 현장 실습. 야 살아남자. 어? 오늘 나 진압 나갔다. 진압이 뭐냐고? 경찰이 연락 받는 거야. 턱이 떨리고 다리가 나무처럼 뻣뻣해오고 졸음이 오고 머리가 멍해지게 바람이 불어도. 한편 양초는 파트너와 함께 미제 사건의 범인 수사 중이었는데요.
개새야. 목 줄 안 나? 그렇게 강력계 레전드답게 미제 사건 쉽게 해결. 가자, 가! 밑에도 총들은 있으니까 고분고분 말 듣고. 그들은 귀가 중 바닷가에서 의문의 남성을 포착하는데요. 아씨! 양초는 뼛속까지 구조 본능이 가득한 진정한 경찰이었죠. 양초라 임마! 더 들어가지 마 임마! 양초라! 그리고 사라진 양초. 양초라! 그렇게 주치자를 무사히 구출하는데요. 그런데 파트너 호철이 보이지 않고 구조대원들이 바다에 뛰어듭니다. 양촌을 구하러 뛰어든 호철이 숨을 거두게 된 것이죠. 양촌의 선택으로 한 사람이 살고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양촌의 장인 장모님까지 사망을 하는데요. 그런데 뉴스에는 미제 사건의 결과 주치자 구출에 대한 내용은 쏙 빠지고, 서해안 상림 해안가에서 바다에 뛰어드는 음주 경찰을 구하려던 동료 경찰이 익사한 사건을 두고, 음주 경찰 오양촌을 구하려다 호철이 죽었다고 조작 발표한 경찰.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세정 왔어요. 빨리 취하십니다. 진실의 방으로. 땡이! 우리가 죽을 사람 살린 건 다 어디 가고! 우리가 미진 사건! 살인범 잡은 건 다 어디 가고! 이 사건으로 경감에서 경위로 강등된 양촌. 한편 상수, 정호, 해리도 졸업 후 홍일 지구대로 발령됩니다. 각자 거기서 옷 갈아입고 10분 후 모두 남자 휴게실 앞으로 집합입니다. 네. 15순경인 이들이 할 일은 주치자의 뒤처리였죠. 니들은 진짜 복 많다. 니들은 변함없이 오늘도 연일 주치자만 진짜 복받은 인생들이다. 하지만 그 얼마 안 되는 복도 오늘로써 끝. 지구대 발령 일주일째인데 소감들이 어때? 큰 사건 같은 걸 해결하고 싶습니다. 막 강력 사건 같은. 최악의 발언을 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지구대 징크스, 사건 없다, 조용하다 이런 개소리 하는 순간 피보는 강력사건 떨어진다. 아, 그냥 주동아리 들어. 그렇게 맡은 정호의 첫 사건. 오버디에서 경계. 내가 범인 아니에요. 난 피해자예요. 피해자. 방 안에는 입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괜찮다. 안심하십시오. 정말 끔찍한 건 침대 아래 여성의 잘린 혀가 있었습니다. 인계, 어디로? 현장원을 119 구급대요. 이 사건은 회사 여자 선배가 술 취한 남자 후배를 여관으로 유인. 일단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아침에 겁탈을 하려다 발생했다. 현재 둘은 쌍방 구술을 한 상태. 남자는 여자를 성폭행범으로, 여자는 남자를 상해죄로. 여자를 상해한 남자는 처벌이 어떻게 떨어질 것 같아? 무죄로 추정됩니다. 남자의 상해는 성폭행으로 인해 일어난 2차 사고이므로 남자의 정당방위, 방어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두 사람의 몸에 큰 상처가 없는 것으로 봐서 여자의 강압이 그닥 세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모텔 방은 2층에 위치, 창밖 아래 도로엔 트럭이 주차. 남자가 성폭행의 위협을 느끼고 도주할 방법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위 사건과 비슷한 판례가 미국 법원에서 1968년 있었습니다. 그때 판결문 내용은 여자가 겁탈하려 할 때 남자는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두 손이 자유로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자기 방어보다 여자를 상해하려는 데 목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남자의 성폭행 고소는 무효이며 여자를 상해한 죄는 성립된다. 인수인계하고 퇴근해. 한편 오양촌을 홍일지구대로 부른 엠마. 대장 기한솔. 양촌이 오는 거 나도 머리 시끄러워. 계급이 같은 선배가 팀원으로 오면 내가 뭐가 돼요? 누가 계급이 같아? 양촌이랑 당근 당수 경인데. 이럴 땐 어떤 리액션을 해야 하지? 미제 사건 풀고 바다에 빠진 사람 구하고 왜 걔가 강등이야? 그래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상처 받은 놈 나까지 못 받겠다. 못 하겠어서. 그렇게 강력계 레전드가 15의 멘토로 오는 날. 아, 15들. 왜?
너는 우리 마타주 사수 한다는 얘기 들었어? 완전 대박 레전드래 완전. 시앙 나 무조건 잘 보여서 내가 그 사수 완전 오른팔 될 거야. 다른 부사수 원우, 승재, 한표 그 자식들 전부 엿먹이고. 원우, 승재 다 여기 있으니까 엿먹여드려. 짜잔. 선배님 왜 아까처럼 이 자식 저 자식 해보지? 나는 그냥 내 앞에 있을 때만 나한테 잘 보이면 돼. 근데 그분 성함이 뭐예요? 오양촌. 내가 돌아왔다. 그렇게 나타난 오양촌과의 근무. 경위님 일단 사건만은 24지역 쪽으로 한번 돌려. 경위라고 부르지 마. 경감님 일단 사건. 경감 아닌데. 그럼 선배님. 싫은데. 이제부터 너는 나를 오양촌 씨라고 부르. 끝까지 호칭이 진짜 오양촌 씨가 됩니다. 오양촌 씨. 한편 15들의 사건 해결 능력을 지켜보는 양촌. 아씨. 민주주의 국가에서 새끼야! 내 맘이지! 도저히 못 참고 나타난 양촌, 사건을 해결하는데. 하지만 15들은 엄청 혼나는데요. 오늘 밤 출동 때 뭘 잘못했는지 출동도 순찰도 하지 말고 밤새워 공부한다. 경찰의 레전드는 무슨 일이야? 오양촌은 그냥 미친 개새야! 미친 개새! 짜잔! 내가 돌아왔다. 들었나? 저 봐봐, 담임꿀. 이 개새한테. 아, 다 들었구나. 솔직히 제가 뭘 잘못했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한정호는 염상수의 잘못을 낱낱이 짚어준다. 도로에서 주치자가 염상수 순경을 밀칠 때 주치자는 이미 시민이 아니라 범법자입니다. 염상수 순경이 주치자에게 몸이 밀려 차도 밖으로 발을 디뎠을 경우 지나가는 차와 충돌. 언제 경찰 될래? 테이저건급 팩폭을 맞은 염상수. 한편 정우가 커피를 타주자. 너네 자꾸 커피 배달을 해? 경찰이! 저는 경찰학교에서 사수님께 배운 게 현장에 나와 너무 많이 도움이 돼서 그게 고마워서. 경찰학교? 아무리 덩치 큰 범인이라도 수갑 채우는 법 하나는 제대로 배운 것 같아서요. 네가 나한테 수갑 채우는 걸 그렇게 잘 배웠어? 그렇다면 만약 범인이 손목을 이렇게 잡았더라. 경찰한테 손을 댄 범인은 그 어떤 이유도 용납하지 않고 가차 없이 제압해야 합니다. 염상수의 복수 겸 배운 대로 양촌에게 리벤지를 성공하는 정호. 이러한 선배의 가르침, 거기에 매뉴얼대로 일하던 상수 옆에 국회의원이 나타납니다. 음주 추정 이번에도 거부하시면 선생님은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대체 어느 지구대 놈인데 우리를 못 알아봐. 선생님은 음주 측정 불응죄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지구대로 가시겠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난... 경찰을 폭행했으니 바로 제압 후 수갑을 채우는 상수. 선생님은 음주 측정 불응죄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일났네 일났어. 상수가 들깨 새끼를 건드렸네. 한편 정원은 부부싸움 신고건으로 출동을 하는데요. 신고자가 신고하자마자 5분도 안 돼서 여자 고함 소리가 조용해졌답니다. 야, 명호야, 한표랑 나랑은 뒤에서 대치하고 있을 테니까 문 따. 정원은 처음으로 살인 사건을 목격합니다. 25구역 89-1번지 살인 사건 발생. 과학 수사팀 지원 및 강력반 지원 요청 바랍니다. 한편 온갖 갑질 행위와 폭력을 행사하는 국회의원. 내가 이 자식아 국무총리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 네가 감히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가는 길을 막아! 그냥 조용히 가시면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이러신 줄 알면 애저녁에 안 뽑았을 겁니다. 국민 국민을 하지 마세요. 경찰 손에 검수가! 국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변명을 할 기회가 있지만 하지 마 이 자식들아! 죄송합니다. 살이 분간 못하는 새끼. 너 그래서 경찰 하겠냐? 15로 네 인생 종축해줘? 경찰 매뉴얼 할 때 언제고. 하지만 짬에서 나오는 바이프로 이 모든 상황을 찍은 대장. 곧 닥칠 선거철에 온갖 SNS 각종 언론에
한편 부부싸움 살인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정호. 출근하려다가 거래처 용무가 갑자기 생각나서 유턴했다잖아. 집과 걸어서 불과 5분. 뛰면 한 1, 2분 걸은 게 이상한 거지. 만약 남편이 출근하다가 되돌아와서 아내를 죽였다고 가정한다면? 애인이 집에 들어간 같은 시각에 도로에서 차를 돌렸을까요? 집안에 뭘까? 사건의 핵심을 찾은 지구대. 그리고 양촌의 집에 찾아온 상수. 어우, 눈에 살기가. 너 미쳤냐? 왜 한입 갖고 두 말해요? 왜 한입 갖고 두 말해? 언제 매뉴얼대로 하라 그러고. 매뉴얼대로 하면 살이 분간 못한다 그러고. 네가 지금 나랑 붙잔 얘기냐? 또라이. 그때 선배의 멱살을 잡아버리는 염상수. 오양춘 씨. 그렇게 일을 매뉴얼대로 잘 처리해놓고 너 나한테 뭐랬어? 국회의원 잡아온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랬지? 사명감 없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리 분간 못한 네 점수는 중 갔다가 도로 하. 양초는 권력의 도전에서가 아닌 권력의 사과에서 혼냈던 것. 그렇게 살기가 등등한 몰래 온 손님 상수의 한마디.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버스도 끊기고 콜블러도 차가 없다 그러고. 다음날 이 태희정은 매뉴얼만 제대로 지키면 국민의 안전, 경찰의 안전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부이다. 이 태희정은 사용해 가장 안전한 부위는 팔, 다리 근육에 쏜다. 태희정은 임산부 14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사건 없는 날이 없는 홍일지구대. 피드 PC방에 30대로 추정된 아이 엄마가 쓰러져 있고 아이가 방치된 상황. 순 18접수, 18접수. 여자가 거의 10개월을 여기 PC방에서 살았대. 주거지는 여기 건물 뒤쪽 고시원. 우울증 환자야. 여기 오자마자 애 몸 먼저 확인했는데 아토피가 심해. 아기가 오줌마렵다고. 문제는 아이가 치료도 못 받고 방임 상태로 오래 노출되어 있었단 거야. 일단 애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보내야지. 연락했어. 곧 그쪽 사람들이 올 거야. 그런데 뭔가 불편해 보이는 둘의 사이. 우리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 애매모호하고 짜증나지 않게 이혼하자. 둘은 부부 경찰이죠. 사건 현장 화장실 앞에서 할 소리냐? 물론 이혼 위기란 건 여러분도 아시겠죠? 네, 안전입니다. 네네. 애 데려갈 기관 사람 곧 온다고 화장실에서 다 들었어요. 오케이, 양촌의 약점을 캐치한 상수. 그럼 너 내 마누라가 나한테 이혼하자는 말까지 다 들었냐? 엄마가 돼가지고 애는 안 돌보고 오라기나 하고 별 그지 같은 여자가 다 했어 진짜. 애를 못 키우겠으면 고아원에 데려다 주든가. 말하지 마. 아, 네 말까지 다 녹음되잖아. 상수가 아이를 방임한 엄마에 대해 심하게 화를 내는 이유는 어릴 적 상수도 방임된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라면 먹어. 하지만 상수의 곁에는 엄마 대신 챙겨주는 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남일 같지 않은 이 아이에게 정이 가는 상수. 야야 빨리 줘! 먹을래? 그리고 또다시, 또다시 사건이 터집니다. 불법 성매매 관련 사건이었죠. 신고 시간부터 출동 시간까지 고작 10분도 안 걸렸다. 여자가 근처에 있을 수도 있는 시간이네. 애들은 목격자 진술 받고 근처 탐문 중이야. 이 외국 여성들 데려다하는 불법 성매매 같지? 여자 하체에 피가 흘렀던 걸로 보면 변태 성욕자가 몰상식한 도구로 사용한 것 같아. 한편 사건 관련하여 입주자 카드를 대조해보는 정호. 인근 CCTV를 확인해보니까 여자 여기로 뛰어왔어요. 그리고 816호에서 끊긴 혈흔과 이를 지운 흔적. 그리고 정호도 도착하는데요. 어떻게 알았어? 명부의 사건 현장 512호랑 여기 816호랑 법인회사 사무실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대표자 명의 같아서 확인해보려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나머지 경찰까지 모여 방안을 수색하기 시작하는데요. 왜 그러세요? 샤워실에는 핏자국과 방 안에는 또 다른 외국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결정적 성매매 증거도 없고 피해자 피혐의자 다 놓치고 이거 아무래도 지역에 큰일이 나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시작돼. 주치자들끼리의 싸움. 아, 여기서 끝내세요. 아, 진짜 짜증나. 음주운전하지 마시고요. 어, 나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 그냥 골목에 차들이 그냥 아주 꽉 막혔다. 어, 일단 뭐 혼자 개별 행동은 하지 말고 딱 경계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또 다른 주치자의 와이프와 집에 보내려 하는 순간 집에 가자. 휴대폰을 가지러 다시 온 12남. 호구라이 그지 같은 게 마누라는 또 있네? 뭐? 새끼. 그때 싸움에 휘말린 정원 상처를 입습니다. 혼란 속 제정신이 아닌 주치자의 와이프는 결국 술병을 들고 술병을 내려치려는 순간 테이저건으로 인한 기절과 함께 유리병 위에 쓰러져 뒤통수에 상처가 생긴 주치자의 와이프. 여보! 여보 정신! 여보! 우리 와이프 임신했단 말이야! 여보 정신해 여보! 40대 임산부로 추정된 여자가 경찰의 테이저건에 맞고 쓰러졌다. 후두부에 출혈. 의식불명, 의식불명. 정우가 테이저 없을 때 너 뭐 하고 있었어? 이 기집애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거지. 이따 취업자 다 된 거라고. 결국 긴급회의에 들어간 지구대. 애가 임신 3개월은 넘어갈 텐데 안 그러면 전기 충격이 위험할 거예요. 테이저건으로 부인의 어깨를 쐈더라고. 매뉴얼대로 팔 근육을 겨냥했다가 빗겨 맞은 것 같아. 한정호가 그 상황에서 빠르게 테이저건을 잡을 안 했다면 살인이나 살인 미수까지 갈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한정호뿐만이 아니라 지구대 전체의 위기예요. 남편이 고소하면은 우리도 공집이랑 경찰 폭행으로 맞짱 떠요. 강하게 가. 넌 잘못한 거 없어. 테이저건도 팔다리 근육 맞추려다 어깨 쏜 거 아니야. 그냥 반사적으로 아무렇게나 쏜 거야. 사실 정원은 매뉴얼은 생각도 못하고 반사적으로 어깨를 쏜 것이었죠. 경찰의 사명감과 함께 매뉴얼대로 정확히 테이저건을 여자의 팔 근육을 겨냥해 쏜 거야. 어깨는 빗겨 맞은 거고. 가끔은 진실보다 사실이 더 중요해. 넌 아무래도 좋은 경찰이 될 자격이... 좋은 경찰이 뭔데? 나는 솔직히 아직도 좋은 경찰이 뭔지 모르겠다. 다만 질문을 하는 네가 이 지구대에서 좀 더 크길 바래. 금상수! 병원 데리고 집에 가. 그렇게 사과하기 위해 병원을 찾아간 정호. 그런데 저 경찰년이 네가 여길 어디라고 와! 여길 어디라고! 여길 어디라고 네가! 나! 진정하세요! 나! 얘기도 안 해본 듯 다 괜찮다잖아요. 이래다 선생님이 쓰러지겠어요. 몸 안에 흑염룡이 폭주하려는 남편. 정호야 들었지? 애기도 부인도 괜찮다고. 그렇게 맞았음에도 이제야 겨우 안심하는 정호. 이 사건에 대해 내부 감사를 받는 정호와 남일. 왜 매뉴얼대로 팔다리 근육을 안 쏘고 한치만 빗겨나간 위험 부위인 목, 심장, 안면인데 어깨를 쏘았냐고. 어? 이때 오양촌의 말이 떠오르는 정호. 가끔은 진실보다 사실이 더 중요해. 힘들게 입은 경찰복 벗을 거야? 매뉴얼 안 왔으면 알았어. 그만해. 팔 안 아파? 감찰한테 거짓말했어. 까맣게 잊어버린 매뉴얼을 마치 달달 외우고 있던 것처럼 다 알고서 행동했다고. 다신 그런 치졸한 거짓말 안 하고 싶어. 라이브에서 사건은 끝이 없습니다. 공황장애가 심해 안 좋은 선택을 시도하는 학생. 건물 옥상은 도착하자마자 오양춘 경인인가 염상수 순경이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알겠다. 건물 옥상은 오양촌과 염상수가 오른다. 그렇게 학생을 구하기 위해 밧줄을 갖고 올라가는 상수와 양촌. 거기에 1층에는 에어백 설치 완료. 움직이다. 뛰어. 자살 시도자 구하기 1차는 수갑 채우기, 2차는 뒤로 던지기. 열리라는 뚝배기.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신상 대가리 터지고 좋겠다.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완전 대박 팀워크. 완전 레전드. 상수는 경찰 생활의 뿌듯함을 제대로 느끼게 됩니다. 레전드 하나 제대로 썼네 진짜. 물론 최악의 사건을 맞이했던 정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한테 고맙대 들어.
들었어요. 팀장님이 부인한테 전화 받았다고. 자칫 사람 해칠 뻔했는데 우리 덕분에. 아니 네 덕분에 면했다고. 남편도 너한테 고맙대. 그런데 정원은 순찰 중에 이상하게 눈에 띄는 한 남자를 발견합니다. 아까 그 남자의 차는 불법 성매매 사건의 CCTV에 찍힌 자동차였죠. 다녀올 데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바로 올게요. 야, 야마 야! 정호가 도착한 곳의 차 안에선 폭행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또 사건. 이가 두 개나 흔들흔들. 학생들의 싸움 신고로 출동한 상수와 양촌. 침 뱉어봐. 이가 나갔네. 다리도 아파요. 저 새끼요! 범인이 보이자 무턱대고 달려가는 상수. 야야야 관둬! 야야야 구경 가자. 그때 학생을 쫓던 상수에게 사고가 일어납니다. 목, 볼, 눈썹에서 피가 흐르는 상수. 경찰 칼로 목부터 얼굴까지 쭉 부었어요. 막 피가 났다니까요. 니들은 여기서 119 올 때까지 친구 옆에 있어. 상처는 무시하고 추격하던 중 또다시 사고가 발생합니다. 배달하던 알바생과 교통사고 난 도주자. 나 오늘 진짜 잘했죠. 내가 그놈 죽게 살기로. 그런데 사수들이 오양촌에 대한 험담을 합니다. 아, 근데 오양촌 경위님 레전드 맞아요? 사고 뭉치 아니에요? 아니 만화문 실적주의든가. 번번 일처리가 왜 이렇게 과격해? 한편 차 안에서 정호에게 살려달랬던 피해자는 진술 번복을 하는데요. 저 인간 아니 저 선생님의 애인에 직접 돼서 저 선생님이 선생님을 두어 대 팼는데 선생님은 다 이해하니 둘 다 조용히 보내달라고요. 용의자인 대학 조교라는 저 젊은 놈이 사건 현장 오피스텔 앞에 차를 두고 간 것을 저 조폭같이 생긴 놈이 미리 알고 지키고 있다가 두들겨 팬 거라니까요. 한정호 때문에 살고 보니까 학교에 불법 성매매한 게 알려질까 두려워서 말을 뒤집은 거지. 근데 일이 꼬였다. 저놈들을 미행하기 위해 며칠 동안 잠복하고 있던 안 팀장에게 방해가 된 꼴이죠. CCTV까지 용의자 차가 보이는 위치에 달아놓고 잠복 중이었단다. 예? 안 팀장님, 미안. 아, 팀장님! 그 놈한테 달려갈 게 아니라 팀장님한테 용의자 발견 보고가 우선이었네. 그래도 네가 잘한 게 있어. 오피스텔 용의자 조교놈 진술서 쓴다게. 그때 안 팀장에게 다시 걸려온 전화. 조교놈이 만진 볼펜이며 사물들에서 지문 채취하고 이 사건 우리하고 공조해. 한편 도주했던 학생의 억울함을 듣는 양촌. 놈들이 뻑하면 일터로 와서 지들하고 안 논다고 나 팼다고요. 그래서 무서워서 칼 들고 나간 거고. 내가 잡히면 저기 집에 또 남자들한테 돈 뜯으려 할 건데.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학생. 너 때문에 내 동생도 나도 다 끝났어! 일자리도 잃고! 필요 없어! 가! 가! 광수 아니 상수는 캄다운할 수 있게 물을 주는데요. 페이크다 이 병들아! 아니 물을 뿌려주는데요. 받은 대로 돌려주는 거야. 그리고 나의 경찰 아저씨 시즌2를 보여주는 상수. 너 때린 놈들 오늘 전부 서해서 재조사했어. 인근 CCTV와 당구장 주인의 진술로 너네 일방 아닌 쌍방 폭행으로 판명 났고 내가 네 핸드폰에 보낸 건 너같이 힘든 사람들을 돕는 정부 보장 사업 혜택에 필요한 서류들이야. 잘 준비해. 네가 자식아 세상을 얼마나 살아봤다고 경찰도 세상 사람들도 싹 다 못 믿고 네 멋대로 칼 들고 날뛰어.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네가 알아? 그럼 너는 아냐?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병원에서 나오면 지구대로 연락해. 밥 사줄게. 한편 CCTV 모니터링 도중 816호 외국 여성들을 발견하는데요. 이 여자 좀 보세요. 그 옆에 있던 여자도 그날 816호에 있던 여자예요. 그리고 그녀들의 주거지를 발견합니다. 예, 안 팀장님, 저 홍해지구대 강남일입니다. 예, 저희가 그 피해 여성 주거지는 못 찾았는데 816호에 있던 여자 그 주거지를 찾았습니다. 강남일 경사 한정호 순경 현장 도착해 1대 순찰 위장 중입니다. 뒤에 놈들이 널 따라간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야, 한순경. 이쪽 순 차려야지. 놈들이 주택에 모였습니다. 니들 뭐야! 빨리 올라! 애들 나와요. 차곡차곡 너 가 좀. 최명호, 이제부터 네가 맡는다. 77회모 3478 검은 승합차다. 그렇게 안 팀장을 비롯해 내부로 진입하는 경찰들. 그리고 구석에서 들리는 사람이 앓는 소리. 한편 승합차를 쫓아가는 나머지 경찰들. 그리고 펼쳐지는 경찰들의 합동 길막 작전. 이동 마흔길 118-1 불법 낙태 시술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119 지원 요청 접수 출동 요청하겠다. 그런데 이곳에 범인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정호와 안장민 팀장의 힘을 합쳐 나머지 범인들을 체포합니다. 하지만 불법 성매매건에서 제일 윗놈을 못 잡은 상황. 그 사건 장동서에서도 공조한다고 들었는데 뭐 혹시 거기 담당자가 그 옛날에 그 양촌이 부사수했던 주영인가? 내 촉은 걔가 연루된 것 같아. 우리 서쪽 수사 동선이 어찌 되나 너한테 물어본다면 내 촉이 맞는 거겠지. 그래, 연락 줘. 그리고 주영이를 만나 차 사진, 정보 등을 캐는 은 팀장. 우리 서랑 자기네 서랑 성과 다툰다고 하면서 불법 성매매 수사 동선 묻더라고. 일단 우리 쪽도 지들처럼 현장 사무실에 등록된 법인 대표자 쫓는다고 해뒀어. 명호야, 네 이메일 들어가봐. 장 형사가 동영상 자료 보낸 게 있을 거야. 그 영상엔 주영을 포함한 문 닫은 사우나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아직도 도박하냐? 저기 여기 지하 관할이 어디야? 장동 관할 8지구 원우마트 뒤. 아 근데 남의 관할인데 우리가 나서면. 다들 여기 뭐해 뭐해? 그럼 두 번의 기회는 없고 한 번에 실수 없이 현장 덮쳐서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는 얘기네. 야, 알았어.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인간 모르게 한다고. 내가 다 알아서. 주영의 친구인 양촌에게는 비밀리에 진행될 계획이었죠. 뭐야? 노숙자로 보이는 남자가 학생들 담배 심부름 한다는 신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 의심 신고건 순 21 접수 정발. 남편이 낮술 먹고 아내를 폭행해 신고. 순 18 가정폭력 신고 접수 종발. 순 23 가정폭력 신고 접수 종발. 한편 몰래 담배를 피우고 있던 청소년들에게 들이닥치는 해리. 자, 너 담배 꺼! 좀 봐줘요. 아, 우리 꼰대 알면 나 죽는다고. 다시는 안 필 테니까 좀 봐줘라 좀. 어디 경찰한테! 너 만영이지? 유 회장님 아들. 너 오늘 네 아버지한테 제대로 웃나 봐. 너무 새끼야 그냥. 어, 김민석 경사. 그래. 어! 니네 발 꺾이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 괜찮아요? 괜찮아. 가만히 있어. 어, 만영이 아버지 지구대로 모셔라. 네. 가만히 안 있어? 갑자기 짱박을 아들로 들어. 경찰한테 침 뱉고 치고 애들 협박해서 담배 피우게 하고 그게 아주 나쁘다고. 내가 더 잘못했어. 그리고 소방공원 화장실로 순찰차한테 지원해주고. 자해하지 마라. 한편 남편이 폭력을 행사해 신고는 했지만 고소는 하지 않겠다는 부인. 말 말 못 들었어? 고소 안 한다잖아. 그러니까 사모님은 신고는 하셔도 고소는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 반복되는 거면 되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자칫 방치했다간 더 큰일이 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애들도 있는 것 같은데. 고소하면 이혼해야 되고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해요? 난 어디 가서 돈 벌 데도 없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위험한 집에 애들을... 안순경, 너 나가서 대기해. 사건 난 집 애들 같네. 술 취한 아빠 때문에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매. 하루 이틀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영아, 다시는 이런 짓 하면 안 돼? 꼰대 너 죽었어! 내가 우리 꼰대한테 말하지 말랬지! 아빠한테 두들겨 맞고 원한을 표출하는 만용. 사건이 왜 이렇게 많아? 한편 비밀 도박 장소에 형사, 모이는 도박꾼 주영사 최명호, 현재 이주영 포함 7명이 우리가 도박장으로 의심하는 건물로 들어갔다. 도박은 현장을 덮쳐 증거물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우선이더라. 지금부터 1시간 후까지 놈들이 안 나오면 게임을 한다는 합리적 추측이 가능. 그때 작전 개시한다. 한편 늦은 밤 이삼보 경위에게 다가오는 오토바이 한 대. 누구세요? 아, 예, 선생님. 죄송한데 3377 차 좀 해주셔야 되겠네요. FBI 오픈요! 신속히 도박장으로 진입하는 지구대. 커맨션. 당신들을 도박죄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다들 그대로 정지. 이거 다 모아도 20만 원 안 돼. 어? 그럼 도박죄 성립 안 되잖아. 그냥 저희는 장난으로. 장난? 천 원짜리 칩이지. 처음 여기 들어온 인원은 모두 7. 한 남자가 조금 전 나가서 6. 근데 여기 있는 당신들은 모두 넷. 그런데 이 사람들 옷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우람한 빠따에도 묻어있는 핏자국. 고리적 몽심이 가능한 상황이죠. 사라진 두 명의 남자가 여기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방 안에는 기절한 사람 한 명과 돈다발이 있었죠. 그런데 주영이 사라졌습니다. 특수 폭행이 특수 강력한 발세. 이지영이 사건 현장 피해자 위도 또 다른 피해자 발생. 우리 최명호 경장님이랑 팀장님 목소리입니다. 주영아! 그렇게 주영의 이름을 듣고 달려온 양촌. 안 팀장님 지시로 불법 성매매 건 담당자인 장동수의 이주영 팀장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주영이를 못 찾았다. 들어오는 입구는 하나, 나간 흔적은 없다. 추측하지 말고 다들 수색해. 여기요. 오영천 경위님. 구석에 숨어있던 주영은 양촌의 샌드백 역할로 전직합니다. 이 새끼야! 너 이러다 폭행으로 걸리면 우리 지구대 전체 징계를 그냥! 근데 어쩌려고 그래? 정신 차려! 아니 형도 똑같이 때리잖아. 정신 차려 둘 다. 다음날 삼보의 얼굴이 심상치 않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야 너는 산에 놀까라 했는데 진짜. 얼굴이 대체 왜 그래요? 눈 좀 봐요. 누구인가? 야, 정말? 주간금 끝나고 퇴근하던 길에 무슨 일 있었죠? 만용이한테 새끼 진짜 귀찮게 굴래! 한편 궁예팀은 순찰 중에 만용의 친구를 만납니다. 담배 셔틀 봤지? 만용이한테 전해. 내가 반드시 그날 일 증거 잡는다고. 우린 그날 거기 없었어요. 그럼 그날 만용이랑 누가 있었어? 뭔 개소리야. 가자. 저놈들 이쪽에서 나왔지? 네. 학생들이 나온 장소에서 증거들이 확보됩니다. 이거 순찰차에 넣어놔. 그때 오토바이 충돌 사건으로 인해 알게 된 중학생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보세요? 좀 전에 우리 동네 일진 언니 만났다면서요? 언니 톡 봐봐요. 그렇게 자신의 사수인 삼보가 구타당하는 영상을 본 해리.
그리고 이 사실을 양총과 대장에게 알립니다. 그리하여 이 개념 없고 무도한 청소년들에게 법의 힘을 보여주려는 지구대. 좀 전에 내가 만약 우리 지구대가 이 사건으로 문제돼서 네가 감찰 가면 뭐라고 해야 된다고 했지? 사수의 명령에 불복종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가담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모두 누가 시켰다고 그러라고? 사수가 시켰다고 말합니다! 부조 오토바이, 폭치기, 페퍼스프레이를 사용한 공통 분모를 가진 단순 페퍼스프레이 사건에 촉법소년까지 포함시켜요. 그놈들이 형이라 그랬대잖아요. 요즘 중딩, 초딩 애들 범죄 비율 엄청 높은 거 아시잖아요. 지금 내 시범 말 들었지? 촉법소년까지 폭넓게 자료들 모아주라. 그렇게 순찰 중 무적 오토바이를 발견한다. 저 오토바이 무적이다. 모두 조심합니다. 애들 다치지 않게. 애들 다치면 우리도 끝입니다. 3부 주임님 린치 사건, 코에 피어싱을 한 공범 혐의자 신원 확인. 이름 최진, 촉법소년, 13세 중1, 신체 특징, 또래에 비해 키가 큼. 그렇게 추격전 끝에 경찰들에게 붙잡힌 촉법소년들. 근데 우리 못 잡아갈 텐데. 우리 촉법소년이거든요. 우리 둘 다 14살도 아니고. 그건 니들 친구끼리 단순 폭행했을 때 얘기지, 애기들아. 한 명도 아니고 때로 사람을 쳤으니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상해. 게다가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가방으로 위험하게 사람을 쳤으니 특수강도까지. 이 경우 촉법소년이라 해도 8, 9, 10호 처분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제 부모님과 떨어져 소년원을 간다 소리. 그건 몰랐지. 처음 해보는 특수상해, 특수절도, 특수강도라. 알바비 10만 원 받고 인생 끝난 거야 니들. 만영이 형이 시켰어요. 오토바이도 만영이 형이 준 거고. 야, 니들 어디 있어? 그렇게 경찰의 함정에 걸려든 만영. 진짜 미치겠네. 사람 머리 걸려. 결국 지구대에 나타난 만용의 아버지. 오토바이 복치기 하는 애들이 우리 만용이한테 뒤집어 씌운 거야 이번 일을. 만용이 형이 시켰어요. 오토바이도 만용이 형이 준 거고. 이 동영상 촬영한 애가 만용이. 만용은 이제 17살입니다. 청소년의 미래를 선도하는 경찰로서 선처를 하심이. 만용이는 촉법소년을 고용해 퇴근길 경찰을 청부폭행했고 장물 오토바이를 취득해 날치기를 주도한 분명한 피혐의자입니다. 만용일 위해 나와 우리 경찰들과 끝까지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뭐? 조금만 잘못해도 무자비하게 폭력을 쓰는 아버지도 절박한 자기를 도와주지 않은 이 경찰도. 만용이의 앞날을 위해 선처 없이 싸우려는 삼보. 이 세상 모든 어른이 만영이 싫었을 겁니다. 아, 그렇다고 이런 놈들 용서해주면 안 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도 난 악랄하게 끝까지. 그렇지. 만영일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거지, 그거야.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걸 만영이도 알아야 하니까요. 내일 만영이 데리고 출두하시고 나가요. 그리고 또 다른 사건, 최악의 사고가 일어납니다. 네, 19입니다. 동생이 현관에 있어요. 동생과 언니가 연달아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었죠. 그런데 뭔가 익숙한 피해 학생들의 정체는. 저 자매들 아버지가 엄마 상습폭행해서 출동했던 집 애들인 거 알아? 네. 구급대원이 먼저 도착해서 동생이 묶여있던 밧줄을 칼로 잘랐고, 언니는 범인이 돌로 쳐서 기절했다가 깨서 신고했대. 정확한 사건 발생 시간조차 모르는 상황이야. 사이즈는 280 정도. 직접 추적해서 메이커 확인하면 판매처 찾을 수 있고, 결제수단 확인하면 놈의 신분, 이걸 산 매장 내 CCTV가 있다면 놈의 얼굴까지도 확보가 가능하겠네. 그렇게 피해 학생에게 진술을 듣는 총. 근데 네가 한 말 정리할게. 키는 너보다 한 뼘이 크고, 그럼 180이 조금 안 되고, 얼굴은 희고 마른 편, 머리는 군인처럼 짧은 머리, 눈은 작은 편, 모자는 검고, 옷은 밝은 파란 등산복. 양쪽 귀가 이상하게 접혀있었어요. 만두처럼? 네, 전 아무것도 몰라요. 그놈이 저랑 제 동생 명찰 가져갔어요.
그리고 인근 CCTV에 찍힌 진술과 같은 착장의 용의자를 발견합니다. 유력한 용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부근에 CCTV가 있는데 사진이 이것밖에 없다는 건 버스 정류장 쪽에선 용의자의 모습이 찍히지 않았다는 거잖아. 인근 산으로 올라간 족적도 발견이 안 됐대요. 안 찍힌 게 아니라 옷을 갈아입어 우리가 놓쳤다는 추정이 가능하죠. 한편 CCTV로 용의자의 몽타주를 그려내는데요. 키는 175에서 180. 키는 만두기처럼 접혀 있고 그래플링 계열의 운동, 유도, 주짓수, 레슬링을 했거나 선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수배 전단지를 돌리며 열심히 수색 중인 경찰들. 그런데 한 여성이 수배 전단지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봅니다. 여보, 저 왔어요. 산에 운동 간다며. 뭐해요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해. 범인은 아주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산의 지리를 꿰뚫고 있는 범인을 찾기 위해 주변 아웃도어 매장을 샅샅이 뒤지는 양촌. 그리고 양촌은 자신이 간과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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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두 번, 세 번 확인해도 매장에서 메이커 신발 산 놈이 없다면 놈은 매장 손님이 아니라 매장 주인! 그렇게 수배 전단지를 돌리고 있던 상수는 의심스러운 사람을 발견하는데요. 잠시만요! 성폭행 및 살인사건 용의자 발견! 인근 대원들은 들어라! 흰색 운동 보고 차림의 성폭행 및 살인사건 용의자 발견! 추격 도중 차는 막히고 산으로 튄 용의자. 야 상수! 지금쯤 대원들이 도주로 차단하면서 산 아래로 집결하고 있을 거야. 상수랑 너는 범인을 산 아래로 몰기만 한다. 분명히 말한다. 지원 없이 검거하지 않는다. 하지만 산 중턱에서 용의자와 맞닥뜨린 상수와 명호. 경찰 두 명 대 만두기 태그 매치를 시작합니다. 범인은 그렇게 NL 당했고 K 뇌절을 당했다. 그렇게 명호와 상수가 성폭행범을 체포합니다. 수배자 검거! 수배자 검거! 잘했다! 잘했다! 하지만 무리한 체포 과정으로 오양촌 씨한테 깨질 일만 남은 상수. 내가 너 혼날 줄 알았어, 자식아. 오양촌! 염상수 혼내! 엄마, 너 그만 하길 당이야. 큰일 날 뻔했어. 근데 그렇게 물불을 안 가리고 범인을 잡고 지랄을 하고! 스프라이트 샤워 하실래요? 우리가 왜 성폭행에 살인까지 한 범인 조설대 식구들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왜? 저 애들이 그랬냐? 동네 떠나려고 가게도 내놓고 집도 내놨댄다. 애들만 불쌍하지. 못 찾아? 아빠가 사준 인형을 엄마가 버렸어요. 나는 로봇. 그렇게 성폭행범의 가족들에게 보복이 이어지고. 아! 니들 한 번만 더 그러면 아저씨가 잡아간다. 이 아이들에게 또는 범인의 아이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범인이 죄지. 너 이거 찾아? 부모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 부모는 떳떳하고 정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한편 따스한 햇살 아래 낮잠을 즐기는 정호와 상수. 정호야, 엄마 왔다.
둘이 결혼도 안 한 자신의 딸과 아들이 함께 자고 있는 것을 보는 투어멈들. 둘이 뻑하면 자요. 그것도 자죠. 아이고. 오호. 어이, 이 형은 안 자네. 요 허리나 골반 자세 딱 보면 알지. 왜 남녀가 한 방에서 자? 겉으로 상수 팔을 베고? 전에 경찰도 해외 나갈 수 있댔지. 그 해외 근무가 뭔가로. 차라리 그거 신청해. 가버려! 아, 엄마! 문제의 그 녀석 등장. 정화야, 엄마 가신 것 같네. 넌 왜 날 좋다 그래서 이사단을 만들어? 내가 진짜 너랑 사귀고 입이나 맞추고 어? 그런 소리 들으면 억울한 짓 않지? 미쳤어. 이게 진짜 미쳤어! 아니, 난 네가 입이나 맞췄으면 억울하진 않을 것 같던 거야. 억울하지 마. 상수형 배려심 지리네. 난 네가 진짜 좋은데 넌 내가 싫어. 입 맞추는 것도 막 징그러. 너 좋아하지 마. 그럼 그렇게 해줄게. 아, 한다. 휴. 와와 나에게로 와와 그대. 한편 도면을 보고 총을 만들고 있는 3D 총장인. 이게 돼? 다음날 내가 20년 문 차를 네가 뭔데 감히 폐차시키라 말아야 이 새끼야. 분노 조절 장애와 망상증이 심한 이 남자. 인건수 자차 출동하라. 순 18, 18 접수 종발. 한편 용의자의 차량을 발견한 강선배. 범행차 봐. 자신이 만든 총을 드는 용의자. 그리고 곧 정년을 앞둔 강선배는 사망합니다. 장수야! 죽여! 정벌이야! 도로 한복판에서 총격전을 벌이는 간신히 범인을 제압합니다. 경찰 총기 피격 사건 상황 종료. 상황 종료. 피험자가 사용한 불법 사제총에 의해 경찰이 사망했다. 119 지원바람. 하지만 경찰 순직 뉴스는 잠깐. 이어서 비리 경찰 뉴스가 등장합니다. 도박과 성매매 등 불법을 저지르고도 오늘은 하루 종일 순직하신 강 선배님 얘기만 나가도 모자랄 판에 저런 개만도 못한 경찰 새끼 뉴스가 씨. 아, 10년형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벌금형이 웬 말? 한편 정호의 유학 소식을 들은 상수. 너 진짜 휴직하고 국비 유학 신청할 거야? 어. 너 가면 그럼 난. 가자. 출근 시간 늦어. 그 사건 이후 테이저건 대신 권총을 들고 다니는 상수. 한편 사건 또 발생. 현재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할아버지 생사 불명. 여기야! 이 사건은 범행 후 주변에 밀가루를 뿌리고 도망가는 범인의 소행인데요. 피해자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하지만 불법 주차된 차들 때문에 구급차가 못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정보는 없어. 하는 수 없이 직접 후송을 했지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네요. 3분만 빨리 왔어도 살릴 수 있었다는데 불법으로 주차된 차들만 없었어도. 김상수. 예,
경희님, 우리 지금 지구대로 들어가지 말고 사건 현장에 불법 주차된 차들 싹 다 잡으러 가요. 나도 방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아니, 내 차는 왜 끌고 가요? 아, 집 앞에 잠가는 건데! 이 불법 주차된 차들 때문에 오늘 사람이 죽었어요! 구청과의 공조로 불법 주차들을 싹 다 참격시킨 지구대원들. 한편 밀가루를 챙기는 의대생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남자가 밀가루 살인범? 세 사건 모두 완전 범죄를 노린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안해. 뭐가 자꾸 미안해. 내가 이런 결정 내리기 전에 적어도 너한테 상의는 했었어야 했는데 지구대 다른 팀원들한테도 다 미안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들 나름 여기가 좋아서 있는 거야. 마음 아픈 일도 많지만 엊그제처럼 우리 손으로 직접 사람을 살리는 일도 있으니까 너한테 화는 난다. 왜 나한테 기다리라고 말하지 않아? 난 그게 너한테 너무 서운하고 화나. 아니 정신 놓고 있다 놓쳤잖아. 기다려줘. 솔직히 네가 안 기다려준달까봐 나 엄청 쫄았었는데. 나 네가 기다리지 말랄까봐 쫄았다 이 바보야. 아 이제 또 사건이 터질 때가 됐는데 순찰을 도는 상수와 양촌. 상수야, 동문은 이상 없는데 그쪽은 어떠냐? 동문 쪽도 이상 없어서 저는 서문 쪽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럼 나는 여기 동문 근처 좀 더 보고 남문 쪽으로 갈게. 거기서 보자. 그런데 순찰 중 주인 없는 휴대폰을 발견하는 양촌. 예. 동문 남자 화장실인데 뭐 별일 있는 건 아니고 감이 안 좋네. 이리 좀 와. 예. 이것이 레전드 경찰의 감인가? 화장실 안에는 칼에 찔린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괜찮니? 괜찮니? 다시 말한다. 마영공원 동문 남자 화장실에서 복부의 칼을 수차례 찔린 남자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피해자 발견. 하지만 그때 숨어있던 살인범이 양촌을 기습합니다. 살려줘. 칼 버렸어. 하지만 그가 양촌의 권총을 노리자 발포하는 상수. 29구역 마영공원 동문 남자 화장실. 경찰이 칼에 찔렸다. 경찰과 피해자 남학생 둘 다 의식불명 위급 상황. 119 지원바람. 다행히 목숨은 구한 양촌. 하지만 의식불명의 상태입니다. 오늘 감찰은 의례적인 거예요. 현재 상황으로 보면 놈이 피의자인 건 확실한 상황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상수가 잡은 범인은 모방범이었습니다. 진짜 범인은 시민들에 의해 잡혔죠. 1, 2, 3차 묻지마 연쇄살인사건 당일 행적에 관한 명백한 알리바이도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칼 버려. 살려줘. 칼 버렸어. 며칠이 지나고 총을 맞은 용의자는 사망하고 양촌은 의식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몸. 바디캠을 언론에 유출한 경로를 못 찾았다는데 아무래도 검찰이 유출한 것 같아. 검찰, 경찰, 조직 싸움에 상수가 꼈어. 이 건으로 다 털고 가자는 심사인 것 같아. 상수야, 나 오늘 국비 유학 신청서 통과했다? 잘 됐다. 언제 가? 2년 6개월 후에?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떨어지는지 보고 내 두 눈으로 똑바로 지켜보고 그래서 끝내 네가 이기는 거 본 후에 내가 더 강해진 다음에 그때 가려고.
정원은 위기에 빠진 상수 옆에 남기로 결정합니다. 당시 위급했던 상황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면. 야, 국민들이 그딴 거 궁금해나 하는 줄 알아? 지금 니들 지구대 때문에 15만 경찰 조직이 위기에 처해 있어 이 자식아 알아? 15만 경찰 조직이 위기에 빠진 게 왜 염삼수 때문입니까? 뭐 인마? 비리 경찰 이주영. 술 먹고 총으로 시민을 쏘고도 서울청으로 발령난 지방경찰청 간부. 성과 때문에 증거도 없이 검찰과 손잡고서 무고한 시민을 이리저리 엮어서 살인범으로 쳐넣은 경찰 수뇌부 때문이지. 걔들 다 파면시키세요. 그러면 언론도 국민도 금방 좋아할 거예요. 거기에 혈압상승 선물세트 하나 더 드립니다. 정치와 관련된 비리를 녹음한 팀장. 거기에 전에 찍었던 갑질의 폭행 영상까지. 야, 하면 어쩔 건데. 야! 방수 등급 IP68 K폰 든든하다고. 니들 이런 양아치지도 어디서 배우냐? 앞에 계신 선배님들한테 배웠습니다. 이제 염상수 순경 문제 답 주시죠. 그리고 사건 이후에 두 사람의 첫 만남. 인사하느냐? 안녕. 오양준 씨. 끝까지 오양준 씨네 이게. 다음에 이런 상황이 생기면 도망가. 꼴똥새끼. 가. 이제. 그리고 염상수에 대한 징계위원회. 피혐의자의 투항 의지를 듣고도 왜 총을 쐈어요? 오양천 경위님의 총이 피혐의자 근거리에 있었고. 피혐의자가 총기 탈취를 하려고 했는지 손을 두고 투항하려고 했는지 염순경이 어떻게 알았죠? 당시 염순경은 어떤 상황에서도 냉정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경찰의 본분을 버리고 사리분간 못할 만큼 흥분한 상태에서 과잉되게 총기를 사용했죠? 두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생각밖에는. 염순경, 사리분간 확실히 됐네요. 하지만 중립적 위원회 팩폭이 시작됩니다. 장 의원님 말씀에 지금 여러 오류가 있는데 한번 천천히 자세히 짚고 넘어가죠. 피혐의자가 분명한 투항 의지가 있었다고 단정하시는 것 같은데. 사건 현장에서 피혐의자는 정확하게 살려달라 투항 의지를 말했습니다. 그 말만 그랬을 수 있죠. 민간위원회 팩폭에 어안이 벙벙해버린 비리경찰. 말만 그랬을 수 있죠. 제가 말하면서 분명히 물을 마셨는데 그 물 마신 상황은 알 수 없는. 따라서 바디캠은 증거로 사용되기 불충분합니다. 형법 제21조 3항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합,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어떤 행위도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염상수 순경, 오양춘 경이 말씀하세요. 매일 수십 번씩 사건 당일의 일을 머릿속으로 다시 떠올려 봅니다. 어떤 날은 그날처럼 총을 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사건 현장에 있던 오양촌 경위님이 피해자 남학생이 죽기도 합니다. 사건 당일 무엇이 합리적인 행동이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저는 피해자와 제가 존경하는 동료를 살렸습니다. 전 그걸로 됐습니다. 오양준 경위, 발언하세요. 경찰로서 목숨처럼 여겼던 사명감을 잃었습니다. 피해자건 동료건 살리지 말고 도망가라. 네 가족 생각해서 결코 나대지 마라. 우리는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현장의 욕받이다.
모두 편한 일자리로 도망가라. 그렇게 가르치지 못한 걸 후회하고 후회합니다. 저라도 쏩니다. 누구라도 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범죄자 새끼들의 잘못이죠. 그리고 내려지는 징계위의 결과. 염상수 순경. 불문으로 의결한다. 상수는 징계를 면합니다. 아이 괜히 머리 써서 교통한다 싶다. 어? 아 못 넘은 동네가 뻑한 뺑소니가 나. 어? 죽겠다 아주. 그럼 교통 6개월 채우시고 지구대로 오시는 걸로 전 알고 있겠습니다. 같이 강력반 갈까? 어차피 하는 경찰 일 그냥 화끈하게. 사수와 함께라면 그 어디든지 접수. 좋아. 그럼 나대지 말고 잘 지내다가 거기서 보자. 예. 가. 가시죠.